턱에 힘이 많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이거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앞에 9개의 질문들과 답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사실 답이 좀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설명을 또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해갖고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턱에 힘이 많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애초에 호흡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. 결국에 노래를 목으로 하고 있다는 거고 호흡 연습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노래만 부르려고 고음만 부르려고 어떻게든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현상이 바로 턱에 힘이 들어가는 현상입니다.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배울 때 저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갖고 막 했는데 그때 보면은 뭐 이 턱 밑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 소리를 내다보면 이 턱 밑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손가락이 튀어나오면 잘못되는 거다 뭐 이런 뭐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똑같아요. 다 필요 없고 결국에 여기에 힘이 빠져갖고 노래를 한다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방금 전에 얘기했던 브레스 서포트 호흡이 서포트가 돼갖고 노래를 해서 성대를 조여갖고 노래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대는 가만히 두고 호흡을 통해서 아가 아니라 하 공기로 성대만 건드리는 하하 먼산 아니야 먼산 헌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호흡으로 서포팅을 해주면 성대나 결국에 이제 우리가 침상 키는 근육 다른 근육에 힘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대로 성대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목에 힘이 안 들어가서 턱에 힘이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. 이해됐나요? 턱에 힘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결국에는 브레스 서포트를 공부를 해야 된다.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소리에 답이 있는지 안다랄 거야. 그러니까 결국에 그치 이해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는 결국에 여러분이 호흡 연습 안 한다는 소린 거야. 그러니까 제발 호흡 연습하고 피지컬 연습하면서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진짜로 진심으로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대 그리고 소리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호흡만 바꾸고 압력만 바꿔도 노래는 완전히 변한다. 진짜 리얼로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